오늘 로얄 마스터 항상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어우, 정말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이 오셨네요. 아, 대단하세요, 진짜. 그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릴게요. 저는 애터미 하기 직전에 아파트 관리소장이었어요. 그래서 계약직이잖아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그 1년 만에 한 번씩 계약을 안 하면 못 하면 쫓겨나요, 회사에서. 그래갖고 정말로 그렇게 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 월급도 작아요. 조금 작다 보니까 제가 옛날에 그 부업으로 상조를 해봤는데, 그 우리 같이 상조를 같이 친구 한 후배는 석 달에 한 30개를 하더라, 30개. 근데 저는 한 개 했어요, 한 개. 근데 그것도 나한테만 팔았어요. 나한테 미안해갖고 나한테 팔고 나왔어요. 네, 그 정도로 영업도 못하고. 그런데 하여튼 그 진짜 어떻게 보면 행운으로 제가 애터미 만나갖고 진짜 지금은 완전한 자유를 얻고 있어요. 완전한 자유를 얻고 있고 제가 이제 어제는 진짜 그 제가 왕따를, 그러니까 초기에 이제 사업을 하면 왕따 당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거절 많이 당하고 왕따 당하잖아요, 그죠? 제가 초등학교 친구들 모임이 있었는데 어제 왕따를, 옛날에 그러니까 초기 사업할 때 왕따 당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야 이 시키들아, 내가 니들 다 왕따다. 내가 니들 다 왕따다 그랬어요, 제가. 제 속으로. 지들이 왕따를 시켰는데 내가 다 니들 왕따다 그렇게 시키고. 근데 이제 오늘 어제 만났는데 다 우리 세대 다 은퇴했잖아요, 지금 전부 다 보면. 제가 지금 62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다 은퇴해 갖고, 제가 옛날에는 제가 관리소장이잖아요. 관리소장이니까 그래도 경비 자리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요즘은 다 자동화 돼 갖고 경비 자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지금 아직 젊으니까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일자리는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영사업이라고 뭔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 친구는 신발 가게 차렸어요. 신발 가게. 그 뭐 이상한 또 신발 있잖아요. 요새 이렇게 건강 신발 잘 팔리는지 모르겠지만은 개업식 한다고 그래서 갔는데 걱정이 되더라고, 솔직히. 근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살아남았어. 지금 어제 보니까 살아있더라고, 보니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직장에 들어갈 때는 없는데, 또 자영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음식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정말 위험한 시대, 어떻게 보면. 물 좀 먹을게요. 제가 이래요. 아, 진짜. 그래서 정말 왕따를 당했는데, 제가 안 가면 재미가 없어요, 그 모임에. 왜 그런 줄 아세요? 1차는 같이 회비를 내죠. 1차는 또 1차까지 다 쓰면 욕먹어요, 그거. 1차는 회비를 내서 다 하는데 2차에서 내는 애들이 없어요. 옛날에는 가끔 손 드는 애가 있었는데 없어요. 누가 손 들어요? 제가 손 들지. 항상 그러니까 제가 2차를 써요, 2차. 노래방 가서 같이 우리 친구들, 같이 노래방 가서 노래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옛날에 저는 정말로, 식당에 가서 우리 가족 모임 있을 때, 우리 집사람이 제가 가끔은 제가 객기를 부려갖고 카드를 한번 냈거든요. 예? 네? 나올 때, 가족 모임 있을 때. 집에 가면 이걸 박태기로 먹어요, 제가. 이거 돈도 없는데, 제가 그, 장사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한번 좀 쓰려고. 그래서 그 다음에 욕을 먹고는 어떻게 하냐면 늘, 저는 구두끈매, 이제. 치긋치긋 하더라고, 이런 게, 진짜.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항상, 뭐, 가족 모임이나 어떤 모임에 가도 제 앞에서 카드 못 그래. 예. 무조건, 네. 예. 감사합니다.
정말로 제가 힘들게 살았거든요, 저는. 진짜로. 하여튼, 뭐, 오토 판매사에 같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여튼, 현실 점검하고 하는데, 제 현실 점검을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정말로 그렇게, 힘들게 살고, 부모님한테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삼남일녀예요. 삼남일녀인데, 부모님한테 생활비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20만 원씩 하면 80만 원이야. 그래도 그거 갖고 이제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근데 가끔 안 내는 놈들 있어. 응? 가끔 빼먹고. 그래갖고 그런 것 때문에 엄마가 이제 가끔 전화 와서 좀 힘들다고 그래요. 그거 어떻게 들어? 그러니까 제가 그 몰래, 우리 집사람 몰래 30만 원을 제가 매달 더 드렸어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들켰어, 또 그거. 들켜갖고. 또 싸우고 그자. 응? 그러면 야 엄마가 그러면 폐지 주셔야 되냐? 막 이렇게. 응? 네가 사람이냐? 막 이래갖고 막 싸우고 막 진짜 지긋지긋한 거야. 그런 삶이. 진짜 그런 삶이 너무 지긋지긋해서 막 이렇게 아무리 근데 아무리 힐려도 안 돼. 이 머리라도 좋으면 응? 시험이라도 붙어서 뭔가 이렇게 좀 좋은 시험 있잖아요. 좀 저는 자격증이 많아요. 제가 주택관리사, 공인중개사, 소방기계기사, 소방전기기사, 전기기사 이렇게 다 있어요. 제가. 그런데 이게 돈이 안 되는 자격증이에요. 전부 다 돈이 되는 자격증, 의사 자격증이라든가 아니면 저기 변호사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여기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 제가. 응? 돈도 없지. 지긋지긋한 거야. 응? 근데 저한테 애터미가 온게 얼마나 행운인지 몰라요. 저는 진짜로 저는 미쳤어요. 진짜로 미쳤어요. 저는 딱 왔을 때 옛날에도 제가 야, 꿈이 있으니까 사람 꿈이 있어야 돼요. 꿈이 예? 꿈이 없으면 안 찾잖아요. 그냥 우리 회장님이 얘기했듯이 뭐냐면 대충 잘 사는 사람이 문제래. 응? 대충 잘 사는 사람이. 저는 완전히 못 사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막 살려고 하는데 적당히 잘 사는 사람들이 문제래요. 더안 꿈을 안 꾼다는 거야. 근데 부자는 아니야 그 사람들이. 자기가 부자 그 적당히 잘 사는데 그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걸 몰라요. 진짜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제가 그러니까 삶이 꿈을 꾸는데 삶이 힘들었으니까 그걸 어떻게 진짜 탈출해 보려고 이것저것 다 해봤어요. 저도 뭐 노래방도 우리 누나하고 같이 해보고 해다가 망하고 또그 여름에 그 저기 뭐죠? 바닷가에 그 풍선, 애기들 풍선 있잖아요. 큰 풍선 있잖아요. 집처럼 생긴 거 그거 갖고 가가지고 그리고 퐁퐁 뛰는 거 있죠. 퐁퐁 뛰는 거. 그 여름에 한철만 장사 잘하면 1년 먹어요. 거기 가서도. 근데 또 소개시켜 준 데가 다른 데다 차가지고 좀 그때 하조대라든가 이런 거다 차가지고 들어갈 데가 없어. 동산해수욕장에 들어가서 동산해수욕장 조그만 해수욕장. 아 진짜 장사 안 되더라고. 그래갖고 거기도 봐. 하여튼 이것저것 다 해봤어요. 그리고 옛날에 또 인터넷 사업도 해보고 여하튼간에 근데 무지 애를 썼어요. 탈출하려고 지긋지긋해서 그 삶을. 응? 근데 애터미 만난 거야. 요번에도 석세스 세미나 때 우리 회장님이 그러셨던 거야? 아니면 우리 단장님이 그랬다. 단장님이 전번에 팀장 모임 있을 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정말 간절하고 그냥 이거 만났을 때막그 어떤 흥분이 되거나 흥분이 돼야 돼. 애터미 만났을 때 흥분이 돼야 돼. 그래야 성공한다고 첫 마디가 그러셨어요. 저는 흥분이 됐어요. 진짜. 그래서 두달 동안 잠을 못 잤어요. 너무 흥분이 돼갖고. 여러분 흥분되세요? 흥분되시는 분들은 성공해. 진짜로. 무한단계 글로벌까지 막 이렇게 막 생긴대. 그 저는 저 이렇게 보시면 알지만 형편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말도 떠듬거리죠. 정리가 안 되죠. 막 그래요. 그런데 애터미에서 성공했어요. 진짜로. 어제도 저 라비돌에 가서 그제 라비돌에 가서 환영사라고 환영사했는데 아, 또 목말라더라고. 3분도 못 견뎌갖고 목말라서 물 먹고 막 외웠는데 하루치 며칠을 외웠어요. 제가 그거를 내가 갖고 다니면서 며칠을 외우고 수백 번을 듣고 올라가서 막 하는데 막 이게 안 되는 거야.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 어느 자리에서 성공하겠어. 이런 사람들이 어느 자리에서 성공하겠냐고. 응? 성공할 데가 없어요. 성공할 그런 게 안 돼요. 그런데 애터미에서 성공했단 말이야. 진짜 여러분이 보듯이 이 빨간 배지 보이잖아 이거. 응? 이게 뭐냐면은 4억이 넘는 사람, 연봉이 4억이 넘는 사람한테 주는 배지야. 예? 예. 일을 하지 않아도 더 이게 4억이 그냥 4억이 아니에요. 뭐 4억 버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연으로. 근데 우리의 4억은 그게 아니야. 연금으로 4억이에요. 연금으로. 어마어마한 거예요. 제가 여기 그 모란에 사무실을 하나 갖고 있는데 여기보다는 좀 작아요. 근데 60평 정도 되는데 250만 원을 내요. 내가 매달 임대료로. 그 상가의 주인은 가평 할아버지야. 가평에 자기 다 재산 다 처분해가지고 아파트 처분해서 자기는 가평에서 땅 조그만 게 짓고 요거 하나 마련했어요. 현명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근데 저한테 그러더라고. 뭐 또 다른 거 살라고 그랬는지 몰라도 팔고 제가 부자처럼 보이잖아요. 딱 그죠. 그러니까 차라리 사서 하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에 팔 건데요? 그랬더니 7억 달래요. 7억. 응? 그럼 7억이면 250만 원씩 매달 나오는 거야. 일하지 않아도. 금액은 작죠. 250만 원이면 굉장히 작은 돈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게 일하지 않아도 나오는 돈이면 어마어마한 거야. 응?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어. 7억을 한번 모으려고 계산을 해봤어요. 매달 250만 원씩 저축을 하는 거야. 응? 그러면 한 1년이면 3천만 원이야. 매달 250만 원씩 저축하면. 저축할 사람도 별로 없지만 250만 원씩 저축해서 3천만 원이야. 그러면 10년이면 3억, 20년이면 6억, 20년을 모아도 못 사네 그거. 응? 그 정도로 250만 원이 매달 나오는 거는 큰 돈이에요. 정말로 큰 돈이야. 근데 애터미 통해서는요 그런 소득이거든. 똑같이. 근데 제가 1년 만에 딱 1년 됐을 때 350만 원이 됐어요. 저는 1년이 됐을 때. 그 이후로 한 번도 떨어져. 그리고 또 상가를 두 개 마련하려면 또 14억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50년 동안 저축해야 돼. 250만 원씩. 근데 애터미는 기하급수로 들어요. 딱 1년 되니까 750만 원 됐어요. 저는 1년 됐을 때 딱 바로. 그리고 딱 1년 되니까 1400만 원 되고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상가가 따블따블이 아니라 그냥 따블따블로 올라가. 지금은 제가 한 3,500이 넘으니까 모란에 제 우리 건물이 있거든요. 11층 건물이 여기 11층 건물인데 2층에서부터 10층까지는 250만 원을 칠게. 똑같이 비슷하게. 예? 그럼 2,500만 원이죠? 임대료 들어오는 게. 1층은 얼마예요? 한 1,000만 원 돼요. 역세권이라. 그럼 3,500이야. 내가 그 상가, 그 통째 건물 갖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그 건물주는요, 막 물세면 나가서 뭐 해야 되지, 어? 뭐 전기 고장나면 뭐 또 고쳐줘야지, 막 이러지만, 전 아무 짓도 안 해도 그 정도 돈이 나와. 이게 어마어마한 거야. 애터미사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큰 사업이에요. 250만원? 오토판매사 같이 우리 그 얘기하는데, 250만원은요, 그 정도의 오토 판매사가 되면 건물 그거 하나 갖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 정도로 큰 돈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정말로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렇게 이 사업을 제대로 이렇게
꿈이 있어야 돼, 꿈이. 뭔가 이렇게 좀 다른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꿈이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애터미가 안 보여. 애터미가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근데 그게 간절하면 계속 그게 확실히 보여요. 그리고 애터미 사업은 건물 짓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초기에 돈이 안 돼요. 초기에 돈 된다고 생각하면 그 일반 그 저 피라미드 하단계 가셔야 돼. 가입비 받는데. 예? 그런데 가면 초기에 돈 돼. 근데 결국은 망하지만. 그래서 그런 정말로 내가 이런 진짜 이 아름다운 지구에 와서 그죠? 일만 하다 가는 건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진짜? 예? 우리 회장님은 죽음 이후에 그거를 많이 얘기하시는데 저는 살아서 천당 가고 싶어요. 진짜. 여러분 그렇잖아요. 살아서 천당이 뭐야? 그냥 걱정 없이 사는 거잖아요. 그죠? 돈 때문에 치긋치긋하게 맨날 싸워야 되고 그런 거 없이. 근데 없어요. 제가 다른 거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그리고 우리 저하고 비슷하잖아요. 여러분 다 보면. 그죠? 거의 비슷한 사람들이야. 능력, 뭐, 머리, 뭐, 좋으신 것 같지만 별로 좋으신 척 하는데 내가 볼 때 머리가 저하고 다 비슷한 것 같아. 예? 예. 여기 안 앉아있지, 머리 좋은 사람. 가서 저기, 그, 뭐, 의사로서 일하고 있겠죠. 근데 애터미는, 그런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그 뭐죠? 로또 아니 그 뭐라 그러나 윤종구 교수가 그 얘기를 했는데 로또 맞은 사람들이 있대 로또. 그 DNA 로또인가 뭐 이런 로또.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머리 좋은 사람, 가수, 이렇게 이런 뭐. 그래, 재능 있는 사람. 이런, 선천적으로, 이런 사람을, 로또 맞은 사람이라, DNA 로또 맞은 사람. 응? 근데 저는, 진짜, 그러니까 내 우리 친구도 있는데, 우리 친구를, 이렇게, 친구도 이렇게 같이 있어요. 진짜로,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막, 걔 보면 뭐 돌아버리겠어. 어떻게 하나님이 다 몰아줬는지, 걔한테.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어요. 얼굴은 그래도 좀 낮죠. 그래도 요즘 낮은 거예요, 이게. 옛날에 이렇지 않았어요. 지금 많이 낮은 거예요. 근데 얼굴도 못생겼지. 저 되게 말랐었거든, 옛날에. 근데 하여튼, 머리도 나쁘지. 글도 잘 못 써요. 이게 막 빨리 못 써. 빨리 썼으면 내가 아마 고시 합격했을 거야, 이거. 응? 이 머리 나오는 거가 이게 속도가 안 나요. 하여튼 장애야, 장애, 이것도. 그러니까 하여튼, 하나도 안 준 거야, 나한테. 근데 간절해, 정말로. 간절했어요. 그, 우리 어머니 옛날에 사업하다가 망해가지고, 야밤도주하고, 야밤도주했어요, 옛날에. 갑자기 새벽에 깨우더라고. 짐 미리 싸면 들키잖아요. 응? 이거 밤에 싸, 밤에. 그래갖고 갑자기 깨우는 거 어렸을 때. 그래갖고 진짜 산골에 가서 응? 몸도 아프고 전 몸이 아팠었어요. 옛날에 많이 아팠었어요. 근데 하여튼 지긋지긋한 거야 그런 게. 응? 여러분 가난 좋으세요? 서민 좋으세요? 우리 회장님 그렇다. 자기도 서민 해봤다고 사업 망해갖고 서민 좋으세요? 지긋지긋하잖아요 솔직히. 응? 그러니까 애터미 하셔야 돼. 그것 때문에. 네. 예? 능력 없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 영업 못하는 사람, 머리 안 좋은 사람 애터미 해야 돼요. 응? 탈출구가 없어요. 우리 같은 사람 다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이 제가 실사례인데 제가 모델인데 우리 여기 성공하신 분들 많이 있죠. 제 스폰서 조수길 총장님 있어요. 예?
친구예요, 저하고 친구. 물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뭐 장교도 하고 그랬는데, 응? 대기업도 다니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아니야. 응? 제가 볼 애터미 사업도 아니야. 진짜. 응? 근데 총장 됐어요. 변희성 총장 담장 계시죠, 여기? 응? 여러분들 스폰서 계실 때. 옛날에 어땠는지 알아서 제가 볼 때, 제가 볼 때. 응? 옛날에 같이 이렇게 초창기 할 때. 진짜. 아, 뭐, 옛날 뭐, 저기 굴레 찔레 뭐, 사업도 하시고 막 몇천만 원씩 벌었다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애터미 할 때는, 아니야. 단장님 빼고, 우리 저기, 노정구 단장님은 달랐어. 조금 달랐어. 근데, 예, 좀 달랐어. 근데, 다른 분들은 아니야, 진짜로. 저 포함해서. 예? 근데, 성공하는 건요, 애터미의 비밀은 뭐냐면, 그냥 꾸준히 하는 거야, 그냥. 응? 끝까지.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면 돼요, 이게. 다 끝까지 한 사람들은 다 성공했어. 근데 의심이 들어, 가다 보면. 그죠? 내 뭔, 초기 사업자들은 뭔짓 하지? 내가 치약 들고 가갖고, 마진도 없이 가갖고, 그냥 주고, 커피는 내가 사고, 밥도 내가 사고, 막 미쳐버리는 거야, 이게. 남지도 않는데. 응? 근데 이게, 보너스를 받으려면 엄청나게 또 이게 들어가잖아, 이게. 30대 30 맞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쉽게 얘기하면 60만 원치 아니면 거의 100만 원치 이게 팔아야, 어? 화장기도 팔아야 되잖아. 그 맨날 해먹으면 파냐고. 화장기도 팔아야 되고, 고등어도 팔아야 되는데 그 포인트가 얼마나 돼? 그거 맞춰 먹으려면 힘들잖아, 그죠? 6만 원 벌어. 돌아버리지. 이게 내뭔짓 하나? 이러고 다니는 거야. 그리고 주변에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뭐라고 그러잖아요, 저한테. 그죠? 왜, 멀쩡한 직업, 어? 다 때려치고 와서 그짓 하냐?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회의가 들어, 자꾸. 그러니까 초기 사업주를 그때 다 포기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포기해. 그 중간쯤 되면요. 중간쯤 돼도 그러거든, 중간쯤. 나는 성공할 수 있을까? 없을까? 막 이렇게. 응? 잘하고 있는 거야? 아닌 거야? 스폰서로 잘하고 있다 맨날 그래. 그죠? 근데 본인은 아니야. 응? 헷갈려, 막. 근데, 그래서 그때가 또 힘들어, 그때가. 곧 거의 오토 판매사까지 왔는데, 그때도 또 그만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응? 그 생각 때문에.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거야. 응? 그러면 100% 성공하는 게이 사업이야, 진짜로. 이게 비밀이야. 그래서 진짜 포기하지. 근데 그거를 포기하지 않으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세미나 다녀야지, 세미나. 그거 안 다니면요, 장사 없어요. 어제도 우리 석세스 세미나 갔다 오니까 너무 좋았잖아요, 그죠? 그 인생 시나리오 하시는 발표하시는 분들 요즘은 정말로 대단하신 분 많이 들어오시더라고 보니까 박사님들이 어젠 쭉 전부 다 박사님들이 다 섰대 영어 영문학 박사 무슨 박사 막 해갖고 네? 요즘 그래요 애터미가 진짜로 여러분 이게 라인 그러니까 두개 라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저보다 뛰어난 사람이 나와요 저는 그걸 믿었어요 진짜로. 멍청하지만, 머리는 안 좋지만, 그거는 생각이 들더라고. 응? 투기인데, 스폰서도 넣어주고, 파트너도 넣고, 그게 다 자기 거래. 응? 그러니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요거를 아시는 분은, 요 비밀을 아시면, 끝까지 하는 거야. 나처럼, 우리 스폰서처럼, 병희성 단장님처럼, 끝까지 하는 거야, 그냥. 응? 그러면, 무조건 되게 돼 있어요. 조시는 분도 있으시네. 제가 원래 이게 내가 안 졸게 하기로 내가 유명한 사람인데 왜 그런 줄 알아요? 아슬아슬하거든. 강의가 아슬아슬해. 언제 제가 실수할지. 그쵸? 그 재미로 보세요.
그래야 하여튼 그래서 안 졸아요. 저 제 강의에 졸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원래. 예. 이 어눌하고 막 이렇게 떠듬떠듬 거려도 아무도 안 졸아. 왜냐면 아슬아슬하기 때문에. 하여튼 아 진짜 50분이 되게 기네요, 그죠?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얘기. 그게 어떻게 보면 현실 점검이잖아요, 그죠? 어, 우리 친구들 얘기하고. 그 요즘 그 우리 친구들도 아까도 얘기하다 말았지만 다 노가다 다녀, 그냥 노가다. 아, 진짜 62에, 제가 62이거든요? 62에 40포씩 그 저기 세멘트 한 포가 40kg야. 그거 하나 지고 다니면 욕먹어. 쫓겨나. 두 개씩 져야 돼. 한 번 갈 때. 80kg. 우와. 허리 다 부러져, 진짜. 철근도 지고 다녀요, 철근 또. 응? 어제도 보니까 불쌍해. 애들 보니까. 근데, 그렇지만, 어제도 제가 다 샀어요, 제가. 다 샀어, 제가. 그게 행복이에요. 진짜 행복이에요. 그리고, 아무 부담이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사더라도, 뭐, 나가봐야 얼마 안 나가요, 진짜. 우리한테는. 별로 표시도 안 나. 그러니까, 너무 편해, 그게. 그리고 대접받고, 예? 돈 내는 사람이 이거예요, 어? 박사보다 밥사가 더 나아요. 기술사보다 순사가 낫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 되려면 애터미 하셔야 돼요, 진짜. 앞으로 애터미가 어마어마하게 클 거예요, 진짜로. 지금 이제 3조 한 거예요, 이제. 진짜 이제 3조 한 거야. 다른 애들 다 꼬꾸라지고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도 이렇게 파죽지세로 가고 있고, 100조 할 거예요, 100조 할 거예요, 100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중간 과정이 100조예요. 중간 과정이 100조고, 1000조 할 거예요, 1000조. 어마어마한 기업이 될 거예요. 회원이 있잖아요. 한 1억 명 넘어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 세계 1억 명 넘어가면 다 빨아들여요. 블랙홀처럼 빨아들여요. 제조업체들 우리한테만 런칭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자되는데 제품 얼마나 잘 만들까? 런칭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신경 써서 만들까? 그죠? 또 친환경적으로 만들까? 그죠? 우리 여기 친환경적인 제품 아니면 못 들어오거든. 응? 그러니까 우리 사람한테 좋고, 예? 진짜 기업한테도, 그러니까 그런 제품들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거기서 어떻게 할 건데, 여기서 애터미 안에 안 들어와 있으면요, 힘들어. 진짜. 삶이 힘들 수밖에 없어. 게임으로 톡톡, 똑부러지게, 정말로 능력이 아주 탁월해서, 이런 사람들 애터미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그러지 않은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반드시 애터미 하셔야 돼요. 들어와서 힘들더라도, 힘든 게 아니야. 진짜 힘든 건 뭐냐면, 하다 해도 안 되는 거. 제가 옛날에 고시공부 10년 동안 했거든. 하다 해도 안 돼. 이 손장애도 있고, 막, 이것도 안 해가지고, 돈도 없고, 그런 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면 되는 거는 안 어려운 거예요. 시간 지나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 다음 강사도 제 파트너예요. 엄청난 뛰어난 사람이에요, 정말로. 나온 거야, 그냥. 제 능력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애터미 시스템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포기하지 말고, 꿈, 간절한 꿈 갖고, 꾸준히 하시면 돼요. 이사, 그러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어요. 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